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서 북한을 많이 다니셨네요. 보면은 혹시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설주랑 찍은 사진 아닌가요? 저거는 인터넷 보수 단체방이나 이런 데 유포됐는데 해설사, 평범한 해설사 한복 입은 해설사인데 이설주 여사하고 좀 얼굴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설주와 찍었다고 좀 유포되고 있고요. 됐습니다. 다 예, 정상적인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. 예. 정상적인 사진이 없다뇨? 아니, 사진은 맞는데 아니요. 예. 예, 그 설명들이 정상적인 게 아니, 없습니다. 저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사진을만 지금 네, 띄운 네, 겁니다. 말씀하십시오. 예, 맞죠? 네. 북한에서 찍은 거 맞죠? 그 여당에서는 뭐 국가보안법 혐의 뭐 대북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이어서 마치 되게 위험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거 김건희 여사 만날 때 다 얘기했죠? 이런 얘기들은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선물 주니까 만나준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렇게도 보고 안 그렇게도 보지만 아무래도 네. 선물이 김 여사를 만나는 네. 티켓팅 뭐 그런 명목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. 생각도 듭니다. 네,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당 주장대로면 친북 인사에게 경호가 완전히 뚫린 거네요. 안 그래도 오물풍선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이 완전히 뚫렸고 하늘이 뚫려서 국민들이 불안해 죽겠는데 네, 굉장히 좀 위험한 주장들을 여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좌파고 종북이고 노동당 외곽 조직이라는 심한 말까지 지금 비난을 듣고 있는데요. 네.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종북 좌파 노동당 외곽 조직원과 그동안 소통하신 거고 그 사람의 선물을 받으신 거고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하자고 네. 여러 번 제안을 하신 걸로 네. 그러면 공범, 되는 겁니다. 공범이 되겠네요. 만약에 진짜 국가보안법 문제가 그렇습니다. 그리고 경호팀들이고 국정원이고 다 해임돼야 되겠죠. 그렇죠. 네.